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만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원플러의 신작 목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사담을 붙이자면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매장이 있는데 이 어떻게든 알고 오시는 건지 세상은 넓고 전문가들은 많다. 이 제가 오늘 촬영을 하는데 오늘 지난주에 매장에 오셔서 이 목시를 두 분이서 사가셨어요. 저는 다행히도 이 사장님이 링크를 먼저 보내주셨기 때문에 목시에 대한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던 상황이었고 목시를 알고 있었기에 왕정이지 예전같이 게을렀던 저였으면 목시 있어요? 그러면 목시요? 목시가 뭐죠? 할 정도로 이제는 소비자분들, 연주자분들이 저희보다 훨씬 정보가 빠르고 네네. 많이 알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겸손해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목시 오버드라이브는 고전적인 아날로그 스크리머 스타일 오버드라이브 회로를 완전히 새롭게 변형한 모델입니다. 이를 사용하여 텍사스 블루스의 진득한 사운드를 연출하거나 리듬 연주 시 무게감 있는 사운드를 연출할 수도 있으며 리드 채널과 함께 사용하여 진정한 하이게인 사운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목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스크리머 회로의 설계에 추가한 두 개의 상단 장착 토글 스위치입니다. 보이스 스위치는 독특한 선명도를 추가해주고요. 패스 스위치는 깨끗하고 유기적인 부티크 앰프 같은 톤을 에뮬레이팅한다 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출시가 되었고요.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톤, 저음과 고음역의 양을 조절합니다. 보이스 모드 스위치 두 가지 음색을 선택합니다. 왼쪽은 스톡, 오른쪽은 향상된 선명도를 제공합니다. 펜 모드 스위치 왼쪽은 스톡, 오른쪽은 클리핑 및 게인 프로필을 변경을 한다 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스위치는 둘 다 왼쪽으로 가 있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볼륨을 좀 높일게요. 특유의 이 크리미하면서 몽글몽글한 톤을 재현하기 위해서 사운드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한 줄 한 줄 쳤을 때보다 원총 씨가 중간중간에 두 줄 세 줄 한꺼번에 이렇게 힘 있게 어택감 있게 때렸을 때 그 사운드가 저는 굉장히 네. 좋은 것 같아요. 한 줄 한 줄 쳤을 때는 약간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네네네네. 약간 뭐랄까 왜 더 안 가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 두 줄 세 줄 이렇게 어택감 있게 팍 쳤을 때 느껴지는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이 상태에서 게인량을 한번 높여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이스 스위치를 네. 왼쪽으로
이 보이스 스위치를 왼쪽에다가 뒀을 때는 연주자가 누구든 뉘앙스가 어떻든 그냥 약간 뭔가 이 가두리 안에 가둬놔가지고 TS-10 사운드를 즐겨라 라는 느낌이었다면,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바뀌니까 좀 더 뉘앙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맞습니다.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쳤을 때는 하이도 조금 뚫리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스위치를 저는 오른쪽에다 두고 쓰지 않을까. 좀 더 범용적이어지는 네.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패 스위치도 다행이네요. 순서대로 잘 들려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팻 스위치에서 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뭐랄까, 저는 문득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사운드를 연주자들한테 제공을 해주면 연주자들이 선택해서 쓰는 거니까. 근데 이 왜 굳이 이 보이스 스위치도 오른쪽, 패 스위치도 오른쪽으로 해서 완성된 사운드로 그냥 이펙터를 내도 되는데 이 스탁 옵션을 달아주면서 물론 이제 그 TS-10 오리지널 사운드를 생각하는 연주자들을 위해서 또 옵션으로 달아준 거겠죠. 근데 저는 이 이펙터를 만약에 구입해서 쓴다면 스위치는 다 오른쪽으로 전환을 해서 좀 파워풀하고 시원시원하게 사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이스만 왼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저는 패 스위치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개인 저장 한번 줄여볼게요. 네. 비밀이었네요. 와, 저는 그 지금 딱 느껴지는 게 연주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솔직히 처음에 다 왼쪽에 했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한번 TS 계열의 복각한 그냥 사실 그냥 어디에서나 좀 들어봤던 그런 계열인데 지금 패스위치 딱 키니까 일단 제가 연주자로서 느낌을 딱 말씀드리면. 기타는 똑같은 기타잖아요. 근데 막 손이 막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노트에서 노트에서의 연속성, 그러니까 이게
이펙터가 어떤 음정과 음정을 내가 이제 피크에서 탄현하는 이 느낌 자체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빨리 치든 느리게 치든 간에 음의 길이가 굉장히 좀 길게 느껴지는 근데 뭐 실질적으로 잘 쳐보면 서스테인이 길지 않거든요. 되게 짧은데 연주자로 하여금 이제 약간 이런 말이 좀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좀 아까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겠어요. 포인트를. 우리가 예를 들면 네. 텔레캐스터에다가 퍼즐을 걸었을 때 약간 극단적인 서스테인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짧은 그러니까 내가 치고 싶은데 퍼즐 자체가 막 소리가 자기 스스로 끊어먹고 서스테인도 짧고 그리고 이제 왼손과 오른손의 밸런스가 맞지 않았을 때 자신의 연주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나쁜 말로 다 보정을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안 맞으시더라도 되게 좋은 연주를 들릴 수 있고 왼쪽과 오른손이 정말 잘 맞으시는 분들은 진짜 무슨 이 레일로드에 기름을 쫙 발라놔서 쭉 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양날의 검은 같은 이제 페달이기도 한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좋아하실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튜브 스크리머 특유의 미드 험프 사운드를 잘 표현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은총 씨가 말해준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다면 중저음역대를 패타기에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연주자들한테 그런 안정감을 선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리드 채널과 함께 병행해서 썼을 때 진정한 헤비 게인까지도 하이 게인까지도 연출을 할 수 있다라는 말 자체도 여기서 퍼즐이 맞춰지네요. 굉장히 힘있고 따뜻하고 중저음역대가 강조된 멋있는 페달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목시에 대해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시장에서 짜낸 참기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파는 참기름이랑 시장 다르죠? 아시죠? 밀도가 다르죠. 그 뭐 물론 좋은 마트에서도 좋은 요즘 제품 많아요. 참기름 맛있습니다. 맛있고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아예 그 뭐라 해야 될까 근투도 본이 다릅니다. 이게 그거를 뭐 요리에 첨가할 수도 있지만 이 시장에서 그 방앗간에서 짜내린 참기름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뭐 결혼하신 분들 아니면 자취집방에 가도 내가 혼자 살아도 시장에서 짜온 참기름이 있는 애들은 좀 다릅니다. 근본입니다. 내가 간장밥을 먹더라도 간장 계란밥을 먹더라도 내가 그 참기름을 쓰겠다. 내가 하물며 내가 오늘 그냥 밥하기 귀찮아서 팔도 비빔면을 내가 비벼 먹지만 내가 거기에 그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겠다라는 건 아예 이게 다른 거거든요. 이런 요즘 어디 학원 다니니 너? 나 영업할까 이제? 나 영업해야겠다 이제. 여튼간에 오늘 이거 딱 치는 순간 시장에서 내린 갓 내린 맞습니다. 그 정말 고소한 참기름이 생각났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굉장히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페달이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연주를 계속 하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운드를 제공하는 페달이었다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한번 와가지고 툭 하고 지나칠 페달은 절대 아니다. 맞습니다. 이 토글 스위치 원래 잘 안 움직이잖아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근데 얘는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자신만의 사운드를 찾아갈 수 있는 멋진 매력을 갖춘 페달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8.5 8.5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요즘에 아주 그냥 튜브 스크리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풍년이죠. 풍년. TS9 808 뿐만 아니라 뭐 TS10 많이 나와요, 그죠? 올해는 2022년 하반기는 왠지 맞습니다. 튜브 스크리머 복각 열풍이 다시 한번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보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어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